눈 감아도 눈 뜬 듯 그려지던 산의 풍경.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먹은 남자는 그 풍경 아래 집 한 채를 지었답니다. 어머니! 누구랑요? 아버지랑요. 처음에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싸웠어요. 집을 이제 짓고 보니까 뭐 내도 이제 좋고 옆에 사니까 좋고 오손도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나 허허롭게 웃던 무뚝뚝한 사람. 귀촌에서 아버지와 집짓기에 도전한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와, 절경이다. 바다도 좋고 산도 좋은 남해로 갑니다. 기암괴석 앞에서 입 먼저 벌어지고 보리암 앞에서는 절로 두 손 모으게 되는 산. 우리나라 3대 기도처로 유명한 금산 자락에 오늘 탐구할 집이 있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의 힌트는? 아, 오늘도 힌트 있어요? 바위. 아, 바위? 네. 아. 이야, 바위가 진짜 맛있네. 혹시 금산 위에다가 집을 지으셨나? 그런데 이리 봐도 바위, 저리 봐도 바위. 이 동네는 바위 천지입니다. 아, 저기 바위 집. 아, 이 집이구나. 설마 저 집 아래 보이는 저게 바위인 거는 아니죠? 이야. 아니, 이 가운데 박힌 거 바위 맞아요? 바위 맞습니다. 그래요? 위에서 보니 영락없이 사람 얼굴 위에 콧대. 어쩌다가 여기다가 이런 바위가 곡하니 박히게 된 걸까요? 저거를 뭐 살리려고 이렇게 주변에 석축도 쌓은 것 같은데. 이야, 이 집 너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어요. 네. 저희도요, 궁금한 게 많거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 지을 때 건축 탐구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아, 찐팬들이시네요. 네. 근데 바위를 안고 있는 집, 네. 바위 위에 얹혀 있는 집은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우뚝 솟은 집자리, 대체 뭔 사연이래요? 저희도 저걸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싶었긴 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저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절대 깨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명량 땅에 바위 품은 집을 직접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게 된 김혜준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그 시아버지가 사시는 시월드로 들어오게 된 김재희입니다. 쉽게 놓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처음에는. 고마웠죠. 어차피 저희도 이제 나중 되면 남의 내려 생각도 있었고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고마워서. 근데 이제 단 와이프가 34년 동안 부산에 아파트에만 살았다 보니까 시골에 내려와서 집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탐구할 집은 시댁 옆으로 귀촌하는 걸 통크게 허락해 준 아내를 위한 선물이랍니다. 그런데 이 바위 때문에 시작부터 덜커덩거렸대요. 담까지 굴곡지게 만들며 살려낸 바위. 스님 만난 분들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이 집 지은 아들, 김혜준 아들, 김춘종입니다. 예. 아이다. 그러고 아들 김춘종이가 아이고. 자글자글 헷갈린다. 예, 안녕하세요. 이 집 지은 김혜준 아빠 김춘종입니다. 저는 김혜준의 엄마 여옥이입니다. 내가 봐도 그 바위가 먼저 좀 가. 예, 하이스. 예. 그 원래 바위를 깨면 그 바위에 원래 수호신이라 바위신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도 그 바위만은 깨지 마라. 그냥 그 바위를 살려놓고 집을 지으라고 해서 그 바위를 앞을 조금 남기고 그렇게 안으로 조금 넣고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동토 날까 봐. 네, 동토 날까 봐.
마음먹고 내려온 아들 며느리 집자리 동티 날까 싶어 수호신 바위는 살리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땅 고르는 첫삽부터 영험한 바위의 비밀을 품고 태어난 집. 게다가 건축주가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해 한 땀 한 땀 지어냈다니 이 집 담갈 맛점 나겠는데요. 그럼 우선 1층부터 가봅시다. 34년 인생을 도시에서만 산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지은 시골집입니다. 어머나, 근데 이 집 보고 누가 시골집이래. 층고가 높아서 그런가요? 개방감도 끝내주는 데다가 창도 많아서 집이 정말 환해요. 야, 집이 진짜 화사하고 깔끔하네요. 시골집스럽지 않죠. 되게 정말 도시집 같아요. 제가 도시에 계속 살았어서 남편한테 시골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아내가 넣어달라고 부탁한 자재가 있답니다. 찾으셨나요? 이 벽에 붙여진 타일, 도시에 세련된 감성을 살릴 수 있도록 벽도 바닥도 꼭 타일로 하고 싶었답니다. 아, 요새는 정말 타일 많이 쓰거든요, 바닥에. 난방도, 왜냐면 이제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들도 해요. 타일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저희 여기 동네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저희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아버님도 반대하시고 동네 분들도 왜 타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에 저희는 바닥에 타일을 까는 거 반대했습니다. 애들 넘어져서 머리 깨질까 봐. 머리가 깨질까 봐? 예. 머리 깨졌나요? 아니요. 그리고 이게 한번 그 묽은 것도 떨어지면 네. 이게 타일로도 깨지거든요. 이게요. 네. 그럼 이게 하나 가려 연락하면요. 엄청 이게 또 보기도 싫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타일 종류를 두 박스씩 창고에 놔뒀습니다. 혹시나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은 수입이 된 컨테이너에 같은 색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모든 걸 한 두 박스씩 놔두고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네, 네. 와이프가 시골로 온다고 해줬을 때 흔쾌히 잘 따라와줘서 와이프한테 모든 선택권을 거의 준 것도 있어요. 타일 다음으로 아내가 뜻대로 하겠다고 한 것은 부엌. 특히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의 높이에 신경을 썼답니다. 제 키가 175고 남편도 180이거든요. 일반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등짝이 갈라질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등짝이 갈라져요?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숙이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등 쪽지가 너무... 네, 너무 아파요. 아, 등 쪽지라는 단어가 있군요. 근데 선생님 댁의 대면용 주방이 왜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일까? 왜 좀 더 편리하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해봤는데 이 뒤에 있는 정말 이 그림 같은 창. 손에 물을 묻히고 있어도 덜 서러울 것 같은 풍경. 이 집 부엌은 남의 고운 풍경까지 액자로 드렸답니다. 설거지 하다가 한 번씩 멍 때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볼 수 있다는 이게 정말 저한테는 선물인 것 같아요. 하늘로 물든 테이블은 저 변화무쌍한 창이 만들어낸 작품이지요. 창의 진심인 혜준 씨는 설계까지 바꿔가며 새 창들을 뚫었답니다. 특히 공들인 건 고창의 빛을 다락방으로 몰아줄 다락의 강화 유리창. 이 창들 때문에 가슴 아리게나 했죠. 지금 내부에도 그렇고 창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고창도 있고 네. 옆으로 열리는 창도 있고 또 내부에도 이렇게 창이 있는데 이건 진짜 다락방에서 보이는 네. 창 같고 저희 아버님이 창호 시공을 하신 지 40년 정도 되셨거든요. 40년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의견이 안 맞아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창 이런 거 보면 하실 말이 많으시겠어요? 예, 많아요. 왜 창을 맞냐 하면은요. 사실은 저는 통유리를
혼자 해놓고 보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올리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이제 예전에 하던 그 고집이랑 저는 지금이 하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많이 싸워가지고 제가 그냥 그럴 바에야 제가 샤시를 공장에 직접 주문을 넣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 넣고 이제 아버지가 직접 이제 시공을 해주셨어요. 미워 죽겠는데 또 시공을 해주셨는데 무척입니까? 돈이 들어갔는데 해야죠. 아니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일이 하는 게 좋기는 마음이 드네요. 담도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돈 안 들어도 될 것 가지고. 좀 뭔 말 때다. 저 차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담 말은 왜 하노?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사연을 듣고 보니 이 집 창은 그냥 창이 아니라 아버지 춘종 씨 통곡의 창이네요. 문이 하나 더 있는 거 네. 보니까 뭐 여기 드레스룸이에요. 네, 드레스룸 들어가네. 여긴 드레스룸인데 문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여긴 뭐지? 아, 화장실. 야, 역시 세면대가 또 높네요. 네. 야, 이게 지금 제가 거인국에 온 것 같은데. 여기 문이 또 있네. 야, 이제 거실로 나왔어요. 야, 이렇게 네. 순환 구조로 네, 이렇게 순환. 만드셨구나. 네. 보통은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딸린 게 전부. 혜준 씨는 미닫이를 하나 더 달아 거실까지 순환 구조를 만들었답니다. 하나 더 있는 거죠, 밖에? 아니요. 네? 지금 1층에 이 화장실 하나예요? 네, 하나입니다. 와이프가 원해가지고. 화장실 하나만 해달라? 네. 저는 화장실 청소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조금만 더러워지면 보여서 그게 눈에 보여서 바로바로 청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다 해서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웃음이 소중했답니다. 세면대와 욕실을 나눠 아들이 화장실을 쓸 때 아빠도 세면대를 함께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한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벽과 문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미닫이 문 덕분. 화장실 하나로 거실과 안방 사람들 모두 편하게 욕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 이 미닫이 문이 네. 매력이 네. 이렇게 열렸을 때는 다 숨겨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네. 이제 확실히 네. 퉁퉁 소리도 나고 가벼워지겠어요. 네. 가벽이죠. 피스만 풀면 문이 빠져나올 수 있게. 전체적으로 다 네. 빠질 수 있게. 네. 가벽 안에 모든 것을 감춘 미닫이 문 역시 수많은 자료 조사 끝에 혜준 씨가 선택한 아이디어. 혜준 씨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콘크리트 공사 시작할 때부터 다 고려를 네. 해갖고 해야 되니까 네. 상당히 어려우셨을 네. 텐데.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저도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집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잘못됐을 때 아쉬움이 있는 거지 후회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놓친 거니까. 밤에는 인터넷 세상에서,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그야말로 주경야독했답니다. 뿐인가요? 싸고 좋은 자재를 구하러 전국 팔도를 뒤지고 다녔다니 정말 고생이 말도 못했다네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는 친구들마다 왜 이렇게 늙었냐고 지금 많이 나아진 거죠. 네.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다 돌아오진 않았고요. 이게 그 증거 사진. 집 짓기 전에 해준 씨인데 이렇게 갸름하고 젊었답니다. 그러다가 엄마 깜짝이야, 진짜 집 짓다 늙은 게 맞네요. 엄마 안 춥나? 이게 지금 지난 상태가 맞지? 도와드릴까요? 한번 나를 봤는데 할 수 있나? 작년에 했었잖아. 농사 짓는 건 반대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농사도 지어가면서 자기 일
해가면서 했으면 돼야지. 그래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시금치를 캐시면 거의 누워서 시금치를 캐세요. 이렇게 누워서 저기 멀리 있으면 손을 이래가지고 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옆에서 이제 계속 평생을 케어하려고 내려왔으니까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는 옆에서 우리가 이제 지키자고 아버님이랑. 처음에는 우울증 걸릴 정도로 진짜 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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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죠. 이제 잘 살 길어보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잘 지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지키러 귀천한 게 아들 마음. 집 하나 때문에 갈라진 두 마음의 처음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답니다. 부자간의 속정 깊은 그 집 탐구 다시 시작해봅시다. 2층으로 올라가면 다락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혜준 씨 회심의 카드가 계단 참 중간 창에 숨겨져 있답니다. 와, 야, 여기 풍경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여기 완전히 풍경 맛집이네요. 금산이 정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구나. 전 계단 올라오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여기 명당자리네요. 네. 훌륭한 이 풍경을 자랑하는 곳에 네.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네. 선을 하나 그냥 네. 딱 그어 놓으셨어요. 네. 어머나, 멀쩡한 창에 뭔 짓을 해요? 애들 뛰어놀 때, 내려올 때 손잡이도 되고요. 간접등을 넣기 위해서 이제 전기선을 이쪽에만 빼놔가지고. 결국 그 원칙을 지키신 거네요. 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네. 하지만 후회란 없다. 네. 아쉬움이란 있을 수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옷이더라도 네. 턱 안감을 네. 젖혔을 때 그 네. 안에 호주머니 위치나 네. 호주머니 개수들 네. 이런 것들이 다 편리하게 들어가 있는 게 네. 내가 원하는 집.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혜준 씨 지고 싶었던 집은 소장님 말씀처럼 내게 꼭 맞는 맞춤 옷 같은 집. 이 다락방도 가족 맞춤형입니다. 지붕 모양을 달리해서 층고를 조절한 건데요. 이 밖에서 봤을 때 이 지붕들이 다 달라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여기는 조금 넓어 보이는 대신에 저 한쪽은 지붕이 낮은 쪽은 좀 굉장히 낮게 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공간 활용은 떨어지더라도 네. 여기는 좀 균형을 맞추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락방으로 허가를 받는 그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걸 맞추는 범위 내에서는 네. 이제 균형을 서로 맞췄다. 네. 이 집 지붕이 평지붕의 박공까지 제각각이었던 이유 확실히 알겠습니다. 지붕만큼이나 이 집 맞춤으로 만든 게 또 있답니다. 아쉬움은 있어도 결코 후회는 없는 그 선택. 이제 나왔으니까 네. 큐블럭. 네. 이거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네. 일반 펜스로 하면 애들이 네. 이제 기대면 위험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앉았을 때 밖이 보이고 밖에서는 각도에 따라서 안 보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큐블럭을 선택을 했어요. 풍경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담장재가 그냥 벽돌이 아니라 큐블럭이랍니다. 이 풍경을 놓칠 수 없어서 더 큰 일도 저질렀죠. 소장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오,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뭐 그냥 영수 좀 뭉치게 떨어지네. 네. 덤프 84대 부문. 와, 시간까지 다 적혀있네요. 네. 거의 5분에 하나씩 들어왔네요. 진짜 눈물겹다. 여기다가 지대를 25톤 덤프로 84대를 부었어요. 대당 10만 원 돈이니 그 자리에 서서 종일 지켜볼 밖에요. 그 정성이 통해 이렇게 풍경을 내려다보는 멋진 집이 완성된 거죠. 흙만 들이부은 게 아니라 자갈도 들이부은 거예요. 25톤으로 두 차 부었습니다. 자그마치 15cm 높이. 덕분에 잡초 한 폭이 자랄 틈이 없답니다. 놀러온 친구 차가 자갈밭에 빠지는 바람에 견인차를 불렀던 적도 있다네요. 글쎄. 아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느낌도 좋고 네. 또 여기 그 캠핑 네. 지금도 이렇게 차려놓으셨는데 네. 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도 발도 안 아프고 네.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폭신한 강자갈밭 덕분에 한여름에는 수영장, 오늘같이 따뜻한 늦겨울 밤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집 캠핑장이 차려진답니다.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뭐 그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한 가족은 진짜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춰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혜준 씨 아버지 생각도 그럴까요? 앞으로 만약 집이 비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개한네요 보니까 예. 이렇게 하겠죠 오늘도. 예.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금산 바위 품은 집의 비밀은 귀천한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충남 하구도 천안 땅. 어머나, 그런데 천안에 이런 깊은 산골이 있는 줄 몰랐네요. 염소들이 방목으로 뛰놀다 찾아드는 보금자리. 산중 염소 목장에 얼마 전 집 한 채가 들어섰답니다. 오빠, 잘 갔다 와. 밥 잘 주고 와. 갔다 올게. 안녕. 최근에 바뀌었다는 목장주, 고향으로 귀천한 거래요. 오셨어요? 네, 밥 다 줬어요. 다 좋아하시죠? 네, 다 주고 나오는 길이에요. 저희, 제가 이 농장을 운영하기 전 농장주이십니다. 아, 그럼 아버지? 예, 네, 저희 아버님이세요. 특히 대견한 게 우리 며느리 젊은 사람이 이 산속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나는 참 대견하고 고맙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내 눈에도 이쁜 부분거려. 며느리 사랑하나 시아버지라 했던가요? 산속 고립 무원 하우스가 오늘 탐구할 두 번째 집이랍니다. 그런데 이 집, 묘하게 눈에 띄네. 소장님, 빨리 집 찾으러 갑시다. 오늘의 힌트는 네. 염소를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염소요? 이게 아기 염소들인데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얘들아 어디가? 아 이쪽이야? 아 여기. 오. 우와 진짜 집이 있네. 그런데 산중에 있을 집은 아닌 것 같은 도시적 외형인데. 거기다. 산도 높은데 집도 높아요. 이 집 할 말 많아 보이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속에서 뭐 하고 계세요? 저희 집은 아직 다 완공이 안 돼가지고 네. 소장님 오신다고 해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필로티가 창고로 전락한 사연은 치우려고 해도 첩첩산 중이라 뚝딱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요. 야 여기 이 경사지에 어떻게 펌프카를 안 치고 레미콘을 대갖고 이걸 했을까? 안 그래도 힘들어서 공사 기간이 길었어요. 저희 한 1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산 속에 고립무원 하우스를 지은 토목가 출신 남자 박성재입니다. 그 남자를 믿고 따라온 건축가 출신 장일환입니다. 이렇게 산속 뭐 시골 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단독주택 생활도 처음입니다. 시골에 그것도 이런 산속에 저만 믿고 이렇게 그것도 시댁과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시누이도 셋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와서 저랑 같이 살아준다는 게 많이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도시 처자가 이 산골짜기 와서 살아준다면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
어, 근데 굉장히 큰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필로티 구조를 도입을 한다는 게. 저 이제 대지가 이렇게 긴데 동서로 길었어요. 네. 햇빛을 남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경사를 그냥 이용해서 필로티를 얹어서 올리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산골짜기 한가운데 필로티 구조의 집. 보통 주차장으로 쓰이는 도시의 필로티와는 그 쓰임새 자체가 다르답니다. 특히 초보 귀천러들에게는 얻는 이득이 쏠쏠하대요.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뭐 지네라든지 아니면 뭐 뱀, 쥐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 이제 외부인들 출입에 관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어, 건축사님이 필로티로 해서 공간을 띄우자. 그러면 2층이 저희 주 메인 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고민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무작정 밀고 들어와 보는 게 시골 어르신들의 사랑과 관심. 아직 마음에 담 못하면 도시인들에게는 버겁죠. 아무녀. 이 외장 재료가 대리석 계열, 라임스톤 계열의 석재 네. 같고 어, 지붕은 징크죠? 네. 어. 저희 장인어른께서 오랫동안 건축 시공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장인어른께서 지어주신 집인데 건축을 전공한 제 와이프와 저희 오랫동안 시공 일을 하신 장인어른과 쉽지 않으셨겠다. 예,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집에 와보면 부부 간에 이렇게 그 의견 충돌, 갈등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집이 나왔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가는데 아 오늘은 아버님하고 그런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하니까 어, 더 흥미롭는데요. 이 집 역시 아버지들과 함께 지은 집.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집 지어주는 일이라는 거를 이 집 탐구해 보면은 알게 된답니다. 아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신기한데요, 이거? 어, 이거 다듬이돌 맞죠? 이게 여기 놓인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차를 들면 저 계단이 묻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경계하는 걸 돌을 하나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옛날에 쓰시던 이 다리미 디딤돌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디딤돌이 정말 훌륭한 문지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게요. 만약 이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신발 벗을지 몰라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한옥집 대돌의 역할. 이 집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경계석인 셈이지요. 지하는 필로티 공간. 그렇다면 1층에는 어떤 공간이 펼쳐질까요? 역시 젊은 귀천인들이라 다르네요. 나이 들어 귀천하면은 계단은 보기만 해도 힘들거든요. 거기다 이게 한 층을 통 크게 튼 원룸 구조 맞죠? 어, 산골 한가운데 필로티를 놓았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산중집인 거는 확실하네요. 거실 부엌 다 트여 있는데 방이 없다. 네. 거기는 방에서 뭘 하질 않더라고요. 아, 정말 잠만. 거실형. 네, 저 둘 다 완전 철저하게 거실형 인간이어서요. 아무리 둘러봐도 방 같아 보이는 것은 안 보여요. 이게 바로 한 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실형 부부만을 위한 설계랍니다. 저는 그런 기존의 아파트가 복도화되고 방방방 있는 그런 구조를 원체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 좀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네. 부부라서 네. 그래서 아마 네. 여기를 오게 되기에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공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래요. 우선 이 부엌이 아내 희란 씨의 최애 공간. 다용도실에도 힘을 좀 더 줬답니다. 아, 그러게요. 이렇게 큰 다용도실 오랜만이네. 엄마 빵도 직접 구우시나 봐요. 큰 부엌을 선뜻. 왜냐면 지금 1층에 방이 없잖아요. 두 개인가 있는 것 같던데.
하나는 네, 하나는 지금 이 아내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하셨는데 야. 아니 이렇게 집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이렇게 시골 산속까지 들어와서 같이 살아줄 것 같아서 아, 네. 근데 꼭 제 공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결심이 가장 먼저 결정했던 게 남편이 결정했던 게 화목난로였어요. 아 그래요? 네. 몇날 며칠을 밤새 서치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문 닫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남편 성재 씨의 도움글은 이 화목난로 곁 불까. 잠시 등 돌리고 난로 온기에 몸 데우는 게 숨어드는 방법이죠. 그렇게 생각이 정리될 즈음 아내가 따끈한 빵 구워서 남편 공간에 문을 두드린답니다. 이게 바로 원룸에서도 따로 또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부의 비법. 등 돌려도요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풍경. 아우 참 오래간만이네요. 둘은 이렇게 좋은데 희란 씨 아버지는 이 집 지어주느라 10년은 더 늙으셨답니다. 수십 년 시공 경력에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었다죠. 아무래도 딸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숲속으로 집을 짓고 간다고 하니 걱정이 엄청 많이 되셨나 봐요. 일남일녀 중 맏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이 없 그 딸이 산골로 들어간다는데 아무렇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딸과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이 됐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예, 저희 아버지는 시공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실용적인 집을 지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좀 예쁘게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부터가 좀 다르긴 해요. 시작점이네요. 처음에는 그 드라이비트를 생각했어요. 워낙 깔끔하고 하얀 걸 좋아해서 근데 그거는 말 끊내자마자 아버님께 그냥 커트 당했거든요. 건물 외장재로 드라이비트는 때타서 안 된다는 게 아버지의 주장. 희란 씨는 반박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접었답니다. 물론 집 안에도 부녀 전쟁의 흔적은 남아있지요. 특히 요 바닥재 가지고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큰 대립이 있었어요. 아유 나는 이해가 가요. 우리 나이는 타일보다는 마루지. 저는 타일을 처음부터 고집을 했었어요. 오, 이게 타일이 아닌가요? 이게 타일이 아니에요. 오, 그래요? 타일 고집했는데 막판에 가셔서 아버지께서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마루는 타일 꼭 닮은 마감재로 합의. 역시 베테랑 시공업자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이 창가에도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다는데요. 근데 이 창문도 보니까 야 이것도 또 하나의 전투가 있었겠다. 선생님 진짜 귀신이시네요. 나중에 보고 제가 깜짝 놀라는 네. 케이스예요. 시공하러 오셨는데 저희는 밖에 저 알루미늄 창호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창호를 같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요?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시공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네, 살다 살다 이런 창호는 또 처음 봅니다. 알루미늄의 시스템 창호를 덧댄 건데요. 창호 기술자들도 혀를 내두른 아버지의 고집. 이걸 어떻게 이겨? 안 그래요, 희란 씨? 제가 볼 땐 한 1승 1무 3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승이 저희 와이프. 3패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니까 아버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네, 갑자기 정말 내 딸이 이제 농촌으로 가겠다. 네. 거기다 농촌도 마을에 있는 농촌이 아니라 정말 이 산속 깊은 네. 곳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순간 아 얼마나 좀 또 걱정이 되셨을까. 네. 응원도 하셨겠지만 올 겨울 살아보니까 요거 하나만 열어도 한기가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창호의 다른 말은 사랑. 당신 화장실에도 설치 안 한 이중창을 딸 집 화장실에는 설치를 했다니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분 역할은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하시는 건가요?
자쁘죠 뭐. 관리 감독인데 일을 많이 잡일을 많이 하는 관리 감독? 10년 넘게 건설회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일을 한 남편 성재 씨는 1인 다역을 해냈답니다. 페인트 칠에 보크레인 운전까지 고급 인력들이 총출동해 지은 집이네요. 끝내주네요. 와. 현실적이다 못해 실용적인 아버지가 테라스를 반대 못한 거는 바로 이 풍경 때문이랍니다. 이게 숨만 있었으면 뭐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염소들이 항상 돌아다니니까 네. 뭐 전혀 지루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명 염소멍이라고 염소멍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테라스는 부부에게는 풍경몽 장소이자 염소 관리감독 전망대. 어머, 너는 뭐 사람 몽하는 거니?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 아까 며느리 사랑의 주인공 성재 씨 아버지 맞죠? 아버지는 성재 씨에게 목장을 물려주시고도 하루에 한 번은 목장 행이시랍니다. 숨차도록 나이 들어도 부모에게 자식은 잊히지 않는 존재. 내려온다 했을 때는 뭘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전공한 공부한 거 전공 살려서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해라. 키우던 염소도 다 이제 팔아버리시고 저희 농장도 이제 부동산 회사가 연락하셔서. 아 실제로요? 예예. 예. 박성재 아버지 박노극입니다. 반갑습니다. 염소 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이도 어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사회성을 많이 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와도 충분히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한 거지. 그 개를 위해서 와서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걸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추억이 많이 없는데 제가 여기 농장에 오히려 나이 먹고 와서는 매일매일 아버지하고 여기 농장에서 같이 일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가장 좋은 건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 매일매일 보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문득 와. 아버지 곁에서 집 짓고 살고 싶어졌답니다. 넓기만 하던 어깨가 좁아 보이고 당당하던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을 때 작아진 아버지 곁 손 뻗으면 닿을 그 자리에서 같이 걷고 싶더랍니다. 날 먹어서 저기 남들은 뭐 저기 부모들 아이들이 안 찾아본다고 걱정들 오는데 아 옆에서 이렇게 아들 며느리가 와서 잘 챙겨주고 특히 대견한 게 우리 며느리 젊은 사람이 이 산속에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이 나는 참 대견하고 고맙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흐뭇한 마음 안고 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 이곳은 1층의 유일한 방.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공간이랍니다. 저희가 쓰는 침실은 아니고요. 여기는 게스트룸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여기도 안 만들려고 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오시면 주무실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공간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올라오는 길이 험해서 눈이 오면 여기 며칠씩 고립이 되거든요. 고립이요? 네. 눈만 내렸다 하면은 오지 마라 오지가 되는 산중 고립 무원 하우스. 아유 눈치웠는데 또 쌓이고 있어요. 하기는 설경의 낭만도 하루에 들이죠. 도시 사람들에게나 산중 고립이 낭만이지 산골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첫날은 너무 이뻤어요. 처음 봤잖아요 이런 세상을. 그 아무도 밝지 않은 눈이잖아요. 너무 예뻐서 나가서 한참을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날에는
조금 이거 못 내려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배낭 메고 눈 치우면서 내려갔다가 어머니가 막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면 또 메고 올라오고 막. 그래도 그림 같은 풍경의 주인공이 된 거는 산중 고립무원 하우스를 지은 덕분이지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집들이 수평적으로 공간을 나눈다면은 이 집은 계단을 중심으로 한 수직 구조로 공간을 나눴답니다. 1층이 거실이라면은 2층이 부부방인 셈이죠. 물론 둘은 다 원룸 구조고요. 거실보다는 2층 방이 더 개인적인 공간이라 특히 2층은 욕실에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위로 갈수록 방을 좁히는 피라미드 구조로 2층 테라스는 더 넓혔죠. 야, 이게 뭐 파골라나 진짜 어닝 같은 거 설치하면 네. 여기 훌륭한 캠핑장 같은 게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이런 풍광이 진짜 세상에 어디 있대요? 네. 야, 너무 부럽다. 난간으로 가서 보시면 네. 더 좋습니다. 그래요? 가보시죠. 1층 테라스와는 또 다른 품격. 특히 2층 테라스는 염소보다는 숲이 저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랍니다. 저희 집만이 네.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고 북이죠. 산 속에서 사는 게 네. 너무 좋습니다. 동물들과 자연을 나눠 가진 덕분에 집에도 종종 동물 손님들이 찾아온답니다. 얼마 전에는 필로티에 새가 둥지를 틀었고요. 부부 집 짓는 동안 딱따구리도 이 숲에 집을 지었죠. 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저희가 도시생활 포기하고 산 속에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자연이 좋아서 온 건 아닌데 그걸 알게 됐죠. 이 집의 마지막 공간 지하실입니다. 산의 경계에 내려앉은 집의 위치 때문에 생긴 반지하 공간인데요. 집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사랑채로 부부가 직접 꾸미는 중이랍니다. 장인 어른의 이중 창호와 성재 씨가 사랑하는 화목 난로 그리고 희란 씨 소원이었던 타일을 바닥에 깐 이 집의 꿈의 공간이지요. 오늘은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부부가 나섰습니다.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건데 그냥 페인트 말고요. 유럽식 미장 페인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유럽식 미장 페인트. 네. 이 순간 문득 장인 어른은 유럽식 미장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잘 하는지 확인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집에서는 집사람한테 잘 하는지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떠난 자리에 여우가 왕이라고 장인 어른 비운 자리에 희란 씨가 왕으로 등극했군요. 언제 다 하지? 어? 언제 다 해? 왕 다 하지. 날씨 엄청 좋다 오늘. 그치 오늘 되게 따뜻하다. 이제 봄 금방 올 것 같아. 이런 석죽 벤치에 골드 앉아보는 숲과 하늘. 부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아버님이 목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상상해볼 수 있지 않았냐? 아니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너무 좋아요. 일단 회사 생활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표현은 안 했지만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한 해방감도 얻은 것 같아서 좋고 뭐 딱히 뭘 막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건 아닌데 자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여유란 시간의 여백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 희란 씨 아버님, 딸의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겠어요. 짓고 보니 아버지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 가득한 집.
귀촌 부부가 지은 낭만의 산중 고립무원 하우스입니다. 이왕이면 좀 명품 같은 느낌으로 지어서 이 사람이 그런 집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갖고 놓겠다. 완성이 되면 그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